예전에 한창 컬러링북이라는 게 유행했었잖아요. 저는 그림 전공을 했기도 하고 그림 그리는 게 업이었기도 해서 평소에도 계속 거의 질리도록 그림을 그려야 했기 때문에 컬러링북을 사본 적은 없어요. 물론 요새도 작업은 하지만 가끔 작업물 말고 그냥 끄적끄적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끄적끄적 그리다 보면 어깨가 아프거나 질린다는 이유로 채색까지 안 가고 스케치에서 멈추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킵했다가 다음에 심심하면 해야지 하고 그냥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냥 문득 이런 자료를 올려서 원하는 사람은 이걸 다운받아서 취미로 쓰신다면 참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리는 과정과 다운받으실 수 있게 자료를 올려보려고 해요. 먼저 대략적으로 그리고 싶은 컨셉을 머릿속에 정하고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가볍게 끄적일 거예요. 2023년이 됐고 토끼의 해니까 토끼를 그릴 건데요. 동화 속 토끼처럼 떡방아를 찧는 토끼인데 멀리서 터지는 폭죽을 보고 떡방아를 팽개치고 폭죽을 향해 뛰어가는 저 같은 토끼입니다. 꿈보다 해몽이라고 빛나는 곳을 향해서 뛰어가는 2023년으로 치면 어떨까요? 일단 두 발로 뛰어가는 캐릭터 느낌의 토끼를 대략적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슥싹슥싹 털도 그려주고 뒤로는 우주 느낌의 배경을 슥슥 그려주고요. 이런 느낌적인 느낌 뭔지 아시죠? 볼록볼록. 여기도 볼록, 저기도 볼록. 이건 우주에만 사는 저 멀리 있는 건 절구통입니다. 토끼가 팽개치. 가방에는 떡을 빻는 방망이를 들고 있고요. 달에 있는 어떤 길 위에서 달려가는 중이에요. 돌이 여기저기 있고, 옆에는 거품이 보글보글한 신비한 온천수를 그렸어요. 왜인지는 묻지 마세요. 그냥 그렸어요. 제가 너무 온천을 가고 싶어서. 아무튼 멀리 화산에서 나오는 폭죽이 터져 나오게 할 겁니다. 자, 이게 대략적인 스케치고요. 이제 이 위에 다른 레이어를 덧입혀서 굵은 선으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그려줄 거예요. 뚜루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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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그리던 눈이 늘 고민인데 반짝하고 좀 초롱해 보이는 그런 눈으로 만들어 주려고요. 좀 초롱해 보이나? 무섭나? 저는 혹시 몰라서 여러 레이어를 겹쳐서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레이어입니다. 배경을 굵은 선으로 그려주기 위해서 다른 레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성에 볼록볼록 튀어나온 그 동화책에 자주 등장하는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이렇게 다 굵은 선으로 그린 다음에 가장 처음에 끄적였던 스케치를 지워줍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레이어를 만들어서 빠트린 것이나 디테일을 그릴 건데요. 귀와 그림자, 그리고 흑백 스케치라서 살짝 심심할 수 있어서 약간의 명암을 추가해 주려고 해요.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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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암. 어차피 없어질 거지만, 명암, 명암.
멀리 있는 화산만 원근감을 살짝 주기 위해서 얇은 선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자, 이제 컬러링 하기 좋게 깔끔한 선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밑에 연필선을 지워줍니다. 색칠할 작은 것들을 더 그려넣어요. 이것도 일단 연필선으로 그리고 있어요. 하늘에서 떨어져 박힌 별똥별들. 저 라디오같이 생긴 저 뭐라고 하지? 카세트? 카세트 플레이어? 저거는 떡방아를 찔 때 노동요가 필요하잖아요. 토끼도. 노동요가 있어야 일을 하기 때문에. 노동요. 예, 아무튼. 자, 이제 얘네도 더 깔끔한 선으로 따라 그릴 거예요. 저 꽃은 참고로 토끼 꽃입니다. 이 토끼가 사는 달에서만 피는 토끼 귀 모양을 한 토끼 꽃이에요.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완성한 농땡이 치는 2023 토끼가 완성입니다. 사실 금방 그리는 별거 없는 영상이지만 혹시라도 취미로 다운받아서 컬러링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코멘트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늦었지만 해피 뉴 이어!